Do not consciously try to make an enormous result, but rather uh, just show yourself and do not quit in the middle of the game. Please. It is okay. It's okay. Because you're, you're not ready yet. You're not ready yet. Just focus on the next step. That's all you guys have to do.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앞둔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핵심적인 말은 이거인 것 같아요. 특별하게 남은 기간 동안에 뭘더 하면 좋겠다 아니요. 그냥 하시던 대로 하세요. 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월 달과 2월 달까지의 여러분들의 공부는 주로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냐면 주로 깨달음과 희열과. 약간 좀아 이런 거구나 라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 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수업 들으면서도 뭐든지 간에. 근데 그 깨달음만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다라는 기대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요. 왜요? Because you're not ready yet. You're not ready yet. 아직은 준비 덜 되신 거예요. 더 연습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 얘들아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열심히는 보시되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어, uh, show yourself. 그냥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잘 보여주시는 시험이 되면 되는 거고. Do not quit in the middle of the game. 중간에 포기 좀 하지 마세요. 아마 뭐 졸린다고 뭐못 풀었어요, 뭐 한다고 아니 그 시험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The focus on the next step. 다음 단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시험은 절대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다음 단계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 해설 강의와 여러분들 스스로의 분석 때문이에요. 교육청 모의고사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라는 미안해 좀 세게 얘기할게 그런 개소리 하지 마시고 아니 국가에서 낸 시험을 대상으로 중요와 안 중요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나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조차도 여러분들 아마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제가 해설 강의 정말 열심히 찍는 사람이거든 아마 모든 모의고사를 저는 다 찍습니다. 수능까지. 왜 그러냐면 역사를 보면 미래를 알수 있거든. 그리고 저는 이미 어느 정도의 수능적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교육청 모의고사를 중요하게 본다라는 건이 문제나 나중에 평가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무조건 다 연계되고 그러니까 무슨 연계 교재 그런 연계 말고 연동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중요한 거 나올 거니까 스스로 잘 분석해 보신 다음에 해설 강의는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라도 do not quit in the middle of the game. 게임 중간에 포기하시면 진짜 훈하지마. 그럼 안 돼. 다음 스텝을 위해서라도 just show yourself. show yourself. 화이팅하세요. <laughs> 해설 강의에서 봅시다.